아프게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전일 마감 시에 옵션 만기일 관련되어 있는 물량 상당히 손바뀜 놓고 끌어당기면서 기간이 어저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대로 내려꽂혔습니다. 자, 이게 만기 후폭풍이라는 거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그 다음날 그냥 까지는데 그냥 여기 정도 마치기 직전 정도로만 그냥 끝나면 좋은데 하여서 뭐 여기만 끌어당겼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부터 쭉 끌어당긴 게 그 만기 물량 연동된 거라 하면 외국인 선물이 쭉 들어왔거든요. 자, 후폭풍이 좀 있었고, 자, 미국발 여러 가지 뉴스가 몇 개 있습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이제 하진 않겠습니다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소비자 구매 지수입니까?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 못해요. 어쨌든 상당히 소비자들이 구매를 잡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중국 무역 협상단, 지금 고위급 협상단들이 베이징에서 지금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조금 끌어당기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하루 그냥 이렇게 도지에 비슷하게 그냥 살짝 조정 주는데 무슨 큰 이유를 갖다 댈 게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갖다 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조정. 오르만큼 쭉 올랐기 때문에 그냥 별일 없어서 별일 없는 조정입니다. 꼭 거기에다가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전될 것 같아서 뭐 꼬리를 당겼다, 셧다운 위기 때문에 뭐 출렁출렁한다, 그런 건 너무 그냥 뉴스를 위한 뉴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강한 반등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있죠. 미국 FED에서 금리 인상 그냥 기조를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금리 인상 그냥 마구잡이를 하지 않는다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독일하고 유럽권에서는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 내지는 영국이 브렉시트 3월 29일까지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데요. 야당과 그 총리 메이 총리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영란은행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2% 정도로 대폭 낮춰 잡으면서 유럽이 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반등세 나오고 있고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변동성은 좀 심각한 건 아니고 변동성이 좀 심해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나간 상황이라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 좀 잡혀준다면 우리 포트폴리오는 양호하니까 아마 갈 가능성 높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월요일 또 미국이 프레지던트 데이라서 휴장이거든요. 오늘 낙폭 한 1% 이상만 미국이 안 빠진다면 월요일날 뭐 적당하게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중국 아직까지 이제 종료할 것 같은데 이거는 딜레이 차트인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34, 그리고 니케이도 마이너스 1.13, 아시아 전역이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환율도 약간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세게 밀렸다가 그래도 종가권에 조금 땡겨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몇 개 팔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와라, 한 2200계약 정도 이렇게 팔다가, 그죠? 2130계약이네요 몇 계약입니까? 2900계약 가까이 땡겼거든요. 도합 합하면 5000계약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단에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자, 월요일날 죽이고 싶으면 이렇게 땡길까요, 안 땡길까요? 월요일날 죽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추석 채권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죽일 것 같아 하면 2번 누르시고 2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물론 현물은 조금 매도가 나왔는데, 아니 밑으로 뺄 것 같으면 같이 선물도 매도 때려가지고 확 죽여버리지 왜 이 정도로 해놓고 5천계약이나 두려가지고 위로 땡겼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다면 지지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오늘 모양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가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요거 하나 없다 생각하면 그냥 뭐 그만이에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 장대양보 하나 없애면 어저께 선물 옵션 만기, 아, 옵션 만기 아니고 요거 없애버리면 그냥 막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 비교적 그러한 지수에 대한 예측력이 좀 잘 맞는 닥터케이인데 내일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동안 지금 외국인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거래일 동안에 매도하면서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전의 매수 규모를 보면 크게 뭐 매도한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만약에 닥터케이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죠? 외국인의 죄송합니다. 외국인의 매수 현황 이것만 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이 사면 가고요. 외국인 팔면 빠집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자, 오늘은 특징적인 게 있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반등의 큰 상승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를 그냥 패대기 쳤습니다. 삼성전자 3% 하락, 그리고 하이닉스 4.6%. 야, 꼭대기에서 물린 분들 있죠? 닥터케인 기다린다 그랬어요. 꼭대기에서 안 물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우리 한 44,000건 정도 오면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전자를 좀 던져주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도 약세입니다. 그죠? 오늘은 조선주 살짝 잡아놓고요. 나머지 거의 약세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죠? 남북 경협이 조금 그냥 뭐 그만. 그죠? 코스닥에서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거 여기 있습니다. 중국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야, 신세계 오랜만에 좀 올랐네. 그죠? 신세계 한번 볼까? 아직 몰랐어요. 별로 아직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제니기 한번 볼까? 와우, 판타스틱. 이거 앙드레 김 스타일 들란가 모르겠어. 판타스틱이에요. 비슷한가요? 모르겠어요. 저 이제 별 것 다예요. 판타스틱. 아, 날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그냥 샀습니다. 샀어요. 사자마자 올라갔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47,000원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안 들어간다고요. 병이야, 듣고 있냐 혹시? 형은 이런 데서 안 들어간다고. 올라타고 눌려주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고. 그게 더 잘하는 거다. 밀리는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너는 사서 좀 밀렸잖아? 여기 사가지고, 그지? 밀렸거든, 병이는? 형은 사서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 하지 말까? 아니, 그거 별로가. 오, 판타스틱이에요. 별로? 방금 들어왔다고? 병이야, 너가 옛날에 여기서 샀잖아. 물렸지, 한번. 형은 여기서 샀다고. 뭐 올라가는지 한번 본다고. 알겠지? 자, 포트폴리오, 한번 챙겨보죠.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산업은 던졌습니다. 여기 처지는 순간, 3 던져 하면서 던졌고요. 여기서 한번 먹어주고 좀 손실 있었습니다. 이 종목만 가지고 손실 본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약세 종목 던지고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YG엔터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올라탄다면, 물린 것만 가지고 대응 못해가지고 손실 봤다면 그것은 좀 그렇죠. 다시 올라가는 종목에 또 갈아타서 만회해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이 반갑고. 자, 그래서 GS 건설부터 보자면, 자, 다시 또 사놓았어요. 사놓고 이것이 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주력 포트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다 만들었어요. 모양은 다 만들었고, 그죠?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올라타면 목표치가 한 5만원까지는 보이거든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 그리고 48,000건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전전일처럼 양봉 빡 세우면 되는데 밀렸거든요. 그죠? 우리는 챙겼지만, 그죠? 다시 들어가고 조금, 분할 매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단가들이 거의 뭐 0.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오르기만 하면 무조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탄다면 한 5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YG는 그냥 적당히 담아가는 것이 사이드지. 그러니까 주력은 여기 위에입니다. GS하고 현대건설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도 이제 아래 꼬리가 아니라 여기서 저점 확인하고 전일 아래 꼬리죠. 그러면서 올라타기 때문에, 자,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된다 그랬어요. 한 5일 조정 받았기 때문에 올라타고 20일 돌파한다면 바로 직장인 20일 기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샀어요. 65,000원 기본이고, 67,000원 더 위로는 7만원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오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것 같아요. 자, 현대차도 여기 인근에서 먼저 첫 번째 매수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사 들어갑니다. 어저께도 샀고요. 오늘도 살짝 추가했습니다. 일단 평균 단가 좀 내려와 있거든요. 마이너스 한 3%, 4% 됩니까?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라타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반등하는 타이밍에 이 종목이 뭐 비실비실 한다든지, 아니면 올라갔다 약간 밀려준다든지 할 때, 그러면 남은 종목 교체해서 뭐 추가 매수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주 그리고 중국 관련된 소비 화장품 주 이런 것들이 좀 강세다. 셀트리온 삼행제 가볍게 체크해 보죠. 셀트리온 삼행제는 위에서 처지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라 그랬습니다. 아직 못 던진 분 계시면 우리 채팅방에 유료 회원분 중에 19만 9천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절반 던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냥 쭉 물려서 안 옵니다. 쭉 물려서 오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적당히 밀리는 거 보이면 던지 나가면서 차익 실현하는 게더 잘하는 겁니다. 자, 20일권 여긴 28,000원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분들 다 던지십시오. 거의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냥 물리더라도 들고 가실 분 들고 가시고요. 저는 다 던진 게 낫겠다. 그리고 다시 20만 건 오면 사놓고 한 21만 건까지 또 사고 팔고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것을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시고, 아니야, 존버할래 하시는 분은 알아서 존버하십시오. 자, 셀틴 헬스케어도 밑으로 처집니다. 20일권 지켜야 돼요. 71,000원. 지키지 못한다면 밑으로 열립니다. 올라가도 이제 조금 저항대, 74,000건은 저항권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론은 밀리면 안 됐었어요.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지지부진 그냥 그만해요. 밑으로 처지면 안 좋고 올라가도 66,000건까지 정도밖에 목표치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이제 바이오메드는 진짜 끝내주기 가네요. 그런데 사면 안 돼요. 꼭대기입니다. 자, 한미약품 이제 관심 조금 있어요. 한미약품 여기 어디 넣어놨죠? 자, 기관이 좀 관심 있고 이제 조금 더 밀려준다면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바이오도 하나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최근에 HLB하고 좀 관심 있어요. 일단 내려가면서 보죠. 정근당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유한양행 그냥 지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앞전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다. 쌈바는 분식 회계하고 이런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옛날에 왜 했느냐? 반복된 이야기지만 셀트리온, 블록틸 이런 것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들어올 것 같다. 그것도 퍼펙트하게 맞았고요. 이제는 재감리. 그때는 이유가 좀 있었어요. 단순하게 분식회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인근에 보면 기관에 여기 샀어요. 그래서 같이 왜 샀을까? 돌파하기 힘든데 다이렉트 땡기면서 횡보하고 있을 때 기관에 여기 사는 거 보고 기관에 여기는 이뭐 망할 회사에다 투자하겠느냐? 그거 믿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 먹었습니다. 55만 원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재감리하겠다 하면서 바로 5% 빠지길래 여기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는 거 그냥 바로 손절하고 이런 거안 두들만다고. 두들만 사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들어온 거냐? 그럼 한 번씩 돌아가 인사도 하고 그러지. 응?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재감리 다시 해가지고 뭐 거래 정지 일어나고 일하는 회사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합니다. 할 일이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적어도 6개월 이내는 할 생각 없어요. 그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대용지역, 야, 상단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살 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신라젠이 4% 가까이 올랐다고, 말레이시아의 헌기장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죠? 여기서 좀더 버틸 걸, 여기 인근인가 보고 좀더 버틸 걸 했는데, 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했는데, 던지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던진 자리 맞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런데 올라갔죠? 뭐 이유가 있는 모양이던데. 잘 모르겠어요. 아까 뭐, 그죠? 팩사 백 면역 전 임상. 팩사 백 면역 전 임상 논문이. 암학회 표준 논문. 좀 읽어보죠. 신라젠. 논문 선정됐다는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자,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패스입니다. 저는 HLB가 마음에 조금 들라하고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적당히 눌리고 올라타고 왔다 갔다 좀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한번 여기 정도 7만 8천 정도 살 눌리면 한번 생각 가져볼 겁니다. 매수. 여기 위에 딱 있어요. HLB 생명과학은 HLB를 그냥 할랍니다. 그죠? 메디톡스 안 좋아요. 메디포스트 안 좋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안 좋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한 번에 어울리네요. 참, 지지부진해요 이거. 당분간 관심 있을 겁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관심 이제 별로 없어요. 여기서 처지는 순간 관심 없습니다. 75,000원 매도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말레이시아 아무래도 패스트푸드 점 같은데, 사진 하나 딱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헌기짱 이렇게 해가 하나 딱 붙여놓으세요. 한국의 주식은 나에게 맡겨라. 헌기짱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자, 셀티는 삼형제까지 했고요. 야, 수소차 너무 지저분해. 짜증나서 이제 당분간 안 할랍니다. 그죠? 지저분해요. 우리 산업 결국 처지네요. 야, 지저분합니다. 별로예요, 다. 그죠? 너무 급등했어, 사실. 자, 남북 경협은, 자, 조정받고 적당히 이제 올라타려고 하는 현대 1200이 오늘 좋았네. 그죠? 부산 산업 막 그만하고. 조비는 안 좋고요. 경영도 별로고요. 너무 꼭대기고. 아나티도 이제 꺾인다 그랬죠. 여기 그랬습니다. 이제 꺾이려고 폼 잡네 했습니다. 분명히. 엉뚱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잖아. 그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대아 TI. 야, 강하게 오르고 딱 조정받고 오늘 살 만한 자리였네. 거래가 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에코마이스터 좀 처졌어요. 유진기업 너무 꼭대기. 좋은 사람들 면역 반주인가? 좋은 거 있다던데. 그죠? 닥터케이도 면역 반주로 갈아탈까요? 좋은 사람들 별로입니다. 이제 처졌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거 재개, 옛날에 제가 알기로 좋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만든 반주 더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담인데요. 너무 꼭대기 사면 안 돼요. 에스 트래픽. 야, 이거 창의가 또 아직 못 팔았지? 팔았냐, 안 팔았냐? 안 팔았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안 팔아도 돼. 그러니까. 좀 올라타야 되는데, 그지? 단단하게 받쳐놓고 있으니까 한 번만 떠라, 창의야. 그지? 마이너스 난거 조금, 어? 마이너스 난 거, 어? 좀 축소 좀 하자. 아, 그래야 선순환 돌아가는데. 근데 모양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딱 올라가면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 나오거든요. 홍기님한테 이상하게 헌기짱 이게 없어도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홍기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흔기짱이나 홍기짱이나 뭐 비슷하네, 그죠? 자, 오늘의 특징은 IT 전기전자를 개패듯이 패고 바이오도 좀 눌러놓은 편이고 대체적으로 신라젠 하나 빼면 뭐 올라간 거 별로 없잖아, 그죠? 바이오메드 끝까지 가, 야, 끝내줘.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퍼렇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뭐 손절을 하나 했습니다만 적당하니 모양 만들어 나간다. 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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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한 권역들이 뭐 적당한 권역들이니까 월요일만 좀 올라가주면 닥터케이가 성공적인 론칭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닥터케이를 믿고 창립 멤버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아픔을 안겨주기보다는 수익의 기쁨을 좀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새벽에 오늘 3시에 일어났어요. 닥터케이 뭐 잠잠히 많이 잘것 같죠? 많이 안 자요. 일어나서 강의안 체크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 해드릴까 또 한번 생각해 봤고, 자, 이것저것 방송도 했습니다. 5시 반에. 어저께 안 하고 너무하면 그만이지. 물론 그만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궁금해 할 수도 있고, 제 의무감은 아닙니다만, 그죠? 그래서 아침에도 방송도 하나 했습니다. 자, 꾸준하게 가열차게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 높은 곳으로 갈 때까지 반드시 갈 거거든요. 두손꼭 잡고 오른쪽에는 한이고구 손잡고 왼쪽에는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죠? 왼쪽에는 주야도 있고 주야 친구 경희도 있고 병희 아니다. 경희, 경희도 아니야. 자, 새로운 사람도 좋아하니까. 왜냐면 오래된 사람 조금 이제 그래. 응? 그래서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갈 겁니다. 자,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코 웃음 치는 사람 있겠는데 그렇게 비웃어 봐라. 나중에 저 높은 곳에서 한번 내려다 봐주겠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고. 자, 유료 카톡 회원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방송에 밑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검증해 보시고요. 닥터케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무료 방송도 알차니까, 한번 들어봐라고 추천 좀 해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공식 후원이 힘드신다면 광고 좀 봐주십시오. 광고마저 안 봐주시면 요새 광고료 2,500원인 거 받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하는데요. 꼭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16일 내일 서울에서 강연회 하니까요. 고민해보시고 오실 분 오십시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얼굴 보면서 침 튀기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